대중에게 진화 심리학은 아주 재미있어. 사랑, 결혼, 섹스, 강간, 질투, 육체미, 도덕, 기만, 자기기만, 착취, 폭력, 권력, 가족, 우정 같은 섹시한 주제들을 정면으로 다루니까. 그리고 대중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가설들을 제시해주니까. 이제 한국에도 진화 심리학을 다루는 영상들과 글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어. 하지만 진화 심리학 전문가인 나는 별로 반갑지가 않아. 그런 것들이 개소리 범벅일 때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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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거든. 나는 지금까지 감동난 과학드림, 김포퍼, 레드필 코리아, 리섭, 뻑가, 이과형, 자청, 최재천, 특이점, 흑자 헬스가 진화 심리학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퍼뜨렸는지 까발렸어. 한심한 최재천이라는 재생 목록과 엉터리 진화 심리학이라는 재생 목록을 보라고. 이번에는 이 목록에 다니엘을 추가할 생각이야. 혹시 오해할까봐 제목에 대해 해명을 할게. 최재천 교수에게 진화 심리학을 배우는 것이 다니엘에게 배우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건 아니야. 그냥 어그로 끌려고 그렇게 써놓았을 뿐이야. 썸네일에서도 밝혔듯이 나는 다니엘과 최재천 중에 누가 더 빡대가리인지 진짜로 모르겠어. 나에게 이건 너무나도 풀기 힘든 난제라고. 입문 수준에서 진짜로 진화 심리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한국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 영어를 상당히 잘하고 머리가 아주 좋다면 논문을 찾아 읽으면 되지만 그게 가능한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야. 이덕하의 진화 심리학 책 두 권과 200개 정도나 되는 진화 심리학 영상을 여러 번 정독하는 길이 당장은 최선일 거야. 우선 다니엘의 16분짜리 이 영상에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지 샅샅이 파헤칠 거야. 이 짧은 영상에서 헛소리를 그렇게도 많이 싸질러 놓은 것도 재주라면 재주라고 볼 수 있지. 다니엘을 더 비판할지 여부는 그 후에 생각해 볼게. 마지막으로 다니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진화 심리학 강의라는 표현만은 참아주세요. 그런 족같은 개소리에 진화 심리학 강의라는 말을 붙인 걸 보고 있자니 존나 빡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세요. 진화 심리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다니엘 폐하께서 그냥 지 꼴리는 대로 씨부리겠습니다. 다니엘만큼 빡대가리인 사람이라면 재미있게 감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유익한 진화 심리학 강의라고 대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착각의 자유만세. 표현의 자유만세. 다니엘이 진화 심리학에 대해 개소리를 할 자유를 보장하라. 야, 다니엘아. 빡대가리라면 겸손이라도 장착해라. 이 덜 떨어진 새끼야. 이런 말 들으니까 존나 빡치냐? 억울하면 덤벼. 너 같은 빡대가리 새끼라도 7번까지는 상대해주마.